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월 10일자 ESD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SDN,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SDN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SDN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지, 여기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 중국에게 태양광 패널 관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되었을 때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핵심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SDN과 함께 이 대명에너지 두 종목이 같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게 될때이두 종목을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아직까지 관세 부과가 검토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 신고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전 고점인 1600원대 이 부분을 뚫어주고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대세 상승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재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SDN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호재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피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 특히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이 이탈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거래대금이 이탈이 되게 되었을 때 호재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 대장주가 바뀌면서 SDN 자체는 주가가 힘을 못 쓰거나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달아 나올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거래대금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아직까지 이 SDN 자체가 대장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지금 보이실 겁니다. 현재 과거에 가장 강했던 지지 라인, 이렇게 가장 저점 찍고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이 1600원선, 그리고 이 160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는 오히려 이 강한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다시 한번 16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로 1600원 부근까지만 올라온다면 주가가 빠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인 16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뒤에 크게 밀리지 않은 채로 이 부근에서 주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앞으로 SD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DN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SDN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봉에 대한, 특히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봉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이탈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SDN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 제재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나올 주요 공시가 있습니다. 이 주요 공시 이후에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더불어 증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대해서 이 추정치를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승 초입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앞으로 SDN에 대한 대응 방법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대응 방법과 재료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 SDN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이 꼭대기까지 가지고 갈수 있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수급 이탈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 어깨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대응에 대해서 책임지고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SDN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들 100% 무료로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도 타점까지 끝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대명에너지와 에코엔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4월 9일 267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대명에너지와 에코엔드림 두 종목 다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장중에 20% 넘게 올라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9시부터 시가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을 따라가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가실 수 있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매수를 할 종목에 대해서 올해 세력들의 매진 물량치가 올해 들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 자체가 13,000% 이렇게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이 핵심 스윙 종목 역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모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둘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